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각자의 꿈이 다 다른 것처럼 살고 싶은 인생 말년의 모습도 많이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한 사회복지과 교수는 노인의 유형을 우리 사회의 현실에 따라 네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 유형, 늙은이. 어린이의 반대말이죠.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을 늙은이라고 하지만 그건 단순히 사전적 의미일 뿐 우리가 일반적으로 늙은이라고 부를 땐 하찮게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존중하는 마음이 들어있지 않은 지칭입니다. 이른바 선진국이라 불리는 OECD 38개 회원국 중 한국은 노인 빈곤율이 43.4%로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사 대상인 65세 이상 성인의 43.4%가 평균 소득의 반도 안 되는 돈으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평균 소득도 그리 많지 않을 텐데 거기에 또 50%에도 못 미치는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사는 게 굉장히 팍팍할 게 분명합니다. 이런 생활의 고단함을 반영하듯이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률 역시 3배가량 차이를 보이며 단연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재지연합회에 따르면 폐지를 줍는 노인은 25만 명가량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하루 10시간 이상 폐지를 모으고 옮겨서 1만 5천 원가량 손에 쥔다고 하니까 시간당 1,500원을 버는 셈인데 이는 최저임금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발등에 부리다 보니 우리 모두가 노년 생활로 꿈꾸고 있는 한 인간으로서의 내면적 성장이나 여가를 보내기 위한 취미 생활, 친구들과의 교류 등은 먼 나라 얘기가 되고 맙니다. 질병 앞에서 비용 때문에 적절한 치료도 받지 못하고 돌봄의 대상으로 사회적 짐으로 인식됩니다. 그래서 이런 처지 때문에 우리 사회에 부담만 안겨주는 잉여인간, 2등 국민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절대다수가 또 곧 은퇴를 앞둔 예비 노인 인구의 절대다수가 생존 문제에 직면해 있는 이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노후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유형, 어르신. 어르신이라는 말에는 존중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유형으로 불리는 늙은이하고는 어감부터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길에서 마주친 할아버지, 할머니를 부르는 어르신이란 호칭과도 내용면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르신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경제적인 상황을 보면 아주 많은 재산을 소유했다기보다는 자가주택이 있고 월급처럼 매월 꼬박꼬박 들어오는 수입이 있으며 부족하다 싶은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해 퇴직 이후에도 일을 하고 있는 동시에 자신의 경력을 살려 조그맣게라도 봉사활동을 합니다. 어르신이란 바로 온 마을 사람들이 존경하는 지혜롭고 현명한 할아버지와도 같은 존재라고 전문가들은 이 단어의 정의를 내립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나의 숫자에 맞게 자동적으로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어르신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잊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 액티브 시니어. 취미와 여가 활동이 활발하고 배움에도 부지런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꼭 필요하진 않더라도 자신의 소질을 살려 소득을 창출하는 데도 적극적인 이른바 성공한 노인의 상징이 액티브 시니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액티브 시니어는 청바지를 입은 나이 든 보통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가족이나 사회에 의존하지 않고 살면서 옷도 젊게 입고 자기 개발에도 힘쓰면서 인생 이모작에 매진하는 사람들입니다. 액티브 시니어는 지금껏 바쁘게 살아왔으니 지친 영혼을 위해 이제 꿈으로만 가지고 있던 것들을 마음껏 펼치며 살자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적극적으로 이를 행동으로 실천하며 삽니다. 아마도 우리 대부분이 바라는 노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액티브 시니어로 살아갈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불안감에 벗어날 수 있는 경제력이 받쳐져야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천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경제력을 갖추는 것보다 나이와 상관없는 강한 실천력을 갖추는 것이 더 어렵긴 합니다. 네 번째 유형, 선배 시민. 선배 시민이라는 노년의 유형은 최근 사회에 맞게 생긴 새로운 노년의 모습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동체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는데 실천적인 노인을 상징합니다. 사회복지과 교수가 새롭게 말을 만들고 정의를 내렸지만 실상은 우리 주변에서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노년상이 생기는 이유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사회보장 제도가
퍼주기 비용이 아니라는 인식과 함께 시민으로서 공동체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입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는 초등학교에서 등교 도우미를 하고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노인들과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집에 오는 길에는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는 아주 낯설고 생소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 일원으로 더 나은 공동체를 상상하고 변화시키고자 실천하는 노인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 선배 시민은 학력이나 재력, 경력, 재능과는 상관없이 누구나 뜻과 의지만으로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말은 어떠한 환경보다는 나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어떤 노년으로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앞으로 기대 수명은 더 늘어날 것이고 노년으로 보내야 할 기간이 인생의 3분의 1이 넘는 사회로 발전함에 따라 지금이라도 미리 차근차근 잘 준비해서 늙은이만은 되지 않는 노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멋있는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